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아유, 인물이 되게 좋으시네요. 자, 아니 근데 이게 왜 이렇게 고민 갈등이 많아요? 일단 조금 사업 하려고 하는 것도 좀 있고. 네, 사업. 일단은 좀 사업 때문에 좀 머리 아픈 것도 좀 있고. 왜 사업이 잘 안 돼요? 사업이 안 되는 건 아닌데, 예. 조금 이제 확장 쪽으로 조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이게 이제 너무 조금 큰 사이즈로 옮기려다 보니까 이게 금액적인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 예. 그래요. 근데 여기 사업 하신다니까 내가 사장님이라고 부를게. 아니, 사장님은 사업이라고 하기 얘는 내가 볼 때 이 사주상에는 물장사인데, 응? 물장사 사주야. 근데 사업을 하신다. 무슨 사업을 하시는데요? 아, 이제 저 그 물장사긴 물장사인데 이제 제가 예. 직접 하는 건 아니고, 예. 이제 그 일명 이제 호스트바라고 이제 강남이나 뭐 예. 청담동에서 이제 이렇게 얼굴 잘생긴 남자들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이제 예. 조금 그런 큰 그런 그림이 아니라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잘 놀고 이제 DJ 이렇게 출신들이나 예. 그런 그러니까 잘생긴 남자 네 아, 그렇죠. 그래 그러면은 그 잘생긴 남자 갖다 놓고 뭐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여자분들한테 말 그대로 여자분들한테 예. 술 따라 드리고 여자분들이 아니 술 따라 드리면 그럼 이게 술장사잖아요. 이제 제가 한다는 게 아니라 어. 저는 이제 그 업장만 빌려주고 이제 거기에 속해 있는 이제 그 마담들이나 그 밑에 있는 이제 그 선수분들한테 이제 예. 그 자리를 제공하는 거죠.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아 그러니까 어쨌든간에 길게 말씀하셔도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남자 놓고 물장사 하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이걸 확장을 한다. 근데 확장을 하기에는 너무 아휴, 머리 아프다. 머리 아파. 어? 그냥 있는 거 그냥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확장하지 말고. 아, 근데 지금 그 거기 오신 손님 중에 손님? 이제 제가 조금 알고 지내던 지인분이 네. 조금 돈을 보태 줄 테니까 네. 조금 큰 데로 한번 옮겨 보지 않을래 해서 지금 저는 사실 그 분하고 조금 그런 관계거든요. 아 여자분이에요 이분이. 관계다 보니까 아, 여자. 제가 그 분의 돈을 받고 아. 사업장으로 이렇게 옮기게 되면 그분도 가정이고 저도 가정이 있는데 그쵸. 이제 이게 서로 사람이라는 게 이게 좋아지면 이게 가정이 또 이렇게 또 이혼도 해야 되고 그쵸. 이제 그런 그쵸. 부분에서 또 이게 또 법을 좀 어길 일이 좀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고민을 좀 드시고. 근데 여기 사장님은 이혼 소리는 안 나와요. 이혼한다 소리는 안 나와. 근데 이 여자 쪽, 이 여자는 혼자 사는데? 혼자고, 자식만 데리고, 이 여자분은 뭐 가정 있는 게 아니라, 가족이 있는 거지. 신랑은 없다 소리 나오고, 자식만 데리고 산다 소리 나오는데?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전 부른 뭐 사업적인 그런 부분도 있고, 네. 처음에 선생님이 저한테 처음 말씀해 주셨듯이, 네. 고민거리가 네. 이런 사업적인 그런 뭐 금전적인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쵸. 사실은, 이제 이 여자분, 딸이, 네. 네. 이제 제가 그 지인분하고 조금 이 제가 외도 아닌 외도를 좀 하다가 예. 우연치 않게 이 여자 집에 가서 이제 예. 이 딸을 몇 번 만났는데 예. 아 이제 제가 그 남자로서 이 여자를 좀 좋아하는 그런 마음이 좀 생겨서 딸을? 네 딸을 좀 좋아하는 이제 엄마하고 이제 아저씨라고 이렇게 친구라고 해서 몇 번 술자리도 같이 해서 이제 술을 먹다가 이제 그 딸이 이제 손을 이렇게 잡아주기도 하고 그 스킨십 아닌 스킨십을 했는데 저는 그 남자 쪽이 그
그런 조금 좋아하는 감정이 아니 생겨서. 그러면 내가 정리 좀 한번 해봅시다. 자 사장님은 어 아내도 있고 가정이 있어. 근데 아는 지인분 투자 목적으로 해서 만나신 분하고의 또 그런 남녀의 애인적인 이런 불륜의 관계고. 근데 이분의 집에 가다 보니 이분의 딸이 마음에 든다고? 네, 그래서. 이 또라이 새끼 아니야, 이거! 여보세요? 와.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지. 응? 아니, 어떻게. 아니, 불륜을 하는 것도 용서받지 못할 죄인데. 여보세요? 집에 가가지고 그 딸하고. 아니, 나이 차이가 몇 살 나는데? 한 스무 살은 날 거 아니야. 사랑하기 때문에 눈만 감아보면 떠올리고, 저도 고민을 털어놔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선생님 찾아온 거 아닙니까? 여보세요, 이 아저씨야, 이거 고민이야, 이게? 이건 고민이 아니라, 와, 이거는 우리한테 올 게 아니야. 당신은 정신병원 가야 돼. 어? 아니, 무슨 전보러 오는 것도 아니고, 이게 무슨 애정 상담이요, 이게? 거기다가 20년씩이나 가까이 차이 지는 딸? 그게 말이 돼? 어? 사랑? 야 너는 새끼야 사랑할 자격도 없는 새끼야. 아저씨 왜 반말해요? 아저씨? 야 반말할 만하니까 한다. 어? 아 이 아저씨 이거 참 이 아저씨 야 너 뭐 그 문신은 뭐하러 보여주는데? 야 나도 있어 새끼야 문신은. 어? 야, 뭐 할 말이 있어, 나한테? 야, 여기 딸이, 어? 너도 자식이 있잖아. 어? 너 딸이라고 생각해봐. 너 딸이 그런데, 그러면 그 남자 가만히 냅둘 거야? 어? 아니잖아. 그러면, 여보세요, 정리해, 정리. 어? 그리고, 어디서, 아유, 진짜, 여보세요, 그리고 당신은, 어? 전보러 다닐 자격도 없는 사람이야, 알았어? 어디서 무슨 딸이, 아, 이거 도라이네, 이거, 진짜. 아, 이거 확 그냥 돌로 그냥, 씨. 야, 그리고, 예의 갖추고 다녀. 어디서 그냥, 야, 문신 보여주면 다냐? 그리고 똑바로 살아. 어? 야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아 똑바로 살아 똑바로. 알겠습니다.